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토요일 오전 8시 17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이번이 이제 그 헬렌 켈러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헬렌 켈러가 쓴 이제 그 자서전이 있습니다. 사흘만 여기 보이죠? 이게 그 헬렌 켈러가 쓴 자서전의 그 표지, 겉 표지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근데 내가 전번에 얘기했지만 헬렌 켈러가 그 봉사가 된 것은 그 이렇게 장애를 갖게 된 것은 다섯 살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섯 살 때의 기억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가 다섯 살 때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잠깐만요. 다섯 살 때 일이 그렇게 기억이 나질 않아요. 혹시 기억이 난다 그래도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생각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헬렌 켈러가 다섯 살 때 이렇게 장애를 얻게 됐는데 그렇다면은 헬렌 켈러는 이 세상을 처음서부터 못 봤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섯 살에 뭘 알겠습니까? 다섯 살 때까지는 세상을 봤는데 다섯 살에 본 세상을 상세히 기억을 못한다 이거죠.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헬렌 켈러는 처음서부터 세상을 전혀 보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죠. 세상을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그래도 봉사가 됐으면은 세상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을 본 기억을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전혀 헬렌 켈러는 세상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하죠. 그런 게 이 여성의 최고의 인간적인 불행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은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행복 중 불행이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가 이제 눈봉사에다가 귀머거리에다가 말봉오리에다가 세 가지 장애를 갖추었지만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그 헬렌 켈러가 상당히 그 인복이 있었어요. 헬렌 켈러를 가르친 그 설리본이라는 그 여자 선생이 있었는데 그 설리본이 이제 글을 가르친 겁니다. 영어 알파벳을 이 헬렌 켈러 손바닥에다 써가지고 글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헬렌 켈러가 세 가지 병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죠. 이 봉사라든가 봉사가 되면은 눈 봉사가 돼서 앞을 못 보잖아요. 그럼 이 촉각이 굉장히 발달한다는 겁니다. 이 촉감이.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이렇게 이 눈으로 보는 사람보다 이 촉각이 굉장히 더 예민하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촉감의 한 100배 정도를 더 예민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렌 켈러가 세 가지 그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촉각이 발달했겠습니까? 그렇게 이 손에 써주는 글씨를 다 이렇게 암기를 해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이 설리본이라는 여자가 이 그 헬렌 켈러의 글도 가르쳤지만은 평생 동반자가 된 겁니다. 평생을. 그러니까 불행 중 다행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이죠. 이 인복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설리본이라는 여자 말고도 간호사 출신의 또 여성이 있었어요. 그 여성도 헬렌 켈러를 그 죽을 때까지 돌본 여성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헬렌 켈러는 인복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평생 그 헬렌 켈러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헬렌 켈러는 세 가지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유명인사가 되고 사회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장애를 가진 여자가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못했습니다. 이 헬렌 켈러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헬렌 켈러한테 글을 가르쳤던, 글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수행했던 그 설리본이라는 여자는 결혼을 했던 여자입니다. 결혼까지 하고 가정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베토벤 전번 시간에도 인다가 얘기를 했는데 베토벤도 독신으로 지냈고 헬렌 켈러도 독신으로 살다 죽었다. 이 서양인 말이죠. 이 독신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그 유교적인 그런 그 강한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조선시대에는요 거의 100%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이면 열 다 결혼했습니다. 아무리 노비 생활을 해도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 귀신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참 미개한 민족이라고도 또 할 수가 있는데 부정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이렇게 귀신을 많이 만들어낸 민족이 아마 없을 겁니다. 길거리에서 죽은 객사한 귀신, 또 뭐 돌아다니다가 죽은 무슨 귀신, 또 무슨 한이 맺혀서 죽은 무슨 귀신, 이게 바로 거기에 이제 장가 시집을 못 간 귀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여러분들도 이름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원혼귀, 그다음에 뭐 몽달귀, 이게 장가 시집을 못 가고 죽은 귀신이다 그죠? 이 장가 시집을 못 간 귀신이 한이 쌓여서 귀신이 됐기 때문에 죽어서도 괴롭힌다는 겁니다. 죽어서도 이 귀신이 저승을 떠나지 않고 이 민가를 떠돌면서 친척들을 괴롭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몽달귀니 원혼귀가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몽달귀와 원혼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집장가를 못 가고 죽은 귀신이 제일 무섭다 이런 얘기죠. 끝없이 괴롭힌다는 겁니다. 산 사람을. 산 사람을 주위를 떠돌면서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귀신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미개한 민족이죠. 그래서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전번에 언젠가 내가 저 지만원 박사의 얘기를 할 때 지석영이라는 그 종두법을 시행한 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석영이라는 분이 의사였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그 천년도 종두법을 시행했던 사람이 지석영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그 지석영이라는 사람이 충주지씨인데 그래서 그 우리 참 지씨 중에는 훌륭한 분이 많다고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그 지석영이라는 분이 종두법을 시행할 때 그때만 해도 우리 조선은 말이죠. 이 지석영이라는 사람이 조선 사람인데 이 천년두가 걸리면은 구슬했습니다. 이게 귀신에 좋았다. 그래가지고 귀신을 물리쳐야 된다.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 해가지고 무당을 불러서 대대적인 구슬을 했던 겁니다. 그러던 시기에 귀신의 조화로다가 천년두가 걸린다 이렇게 전부 알고 있던 시대에 지석영이라는 분은 종두법을 시행했던 겁니다. 얼마나 지석영이라는 사람이 앞선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게 그때 왜 조선시대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모든 일이 벌어지면 이건 귀신의 조화야. 귀신의 조화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뭐 조상 중에 뭐 한이 맺혀서 죽은 귀신이 있느냐? 뭐 이게 다 나오는 거죠. 무당한테 가서 점을 치면 다 나오는 겁니다. 당신 조상 중에 뭐 한이 맺혀 죽은 귀신 있어? 그 귀신을 구슬해서 달래서 보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괴롭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래서 말이죠. 이게 참 얘기가 길어지는데, 얘기가 길어지더라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해가지고, 안제이 뭐 두다 대통령과 이렇게 회담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환영식이 열리는 대통령궁 앞에서 그 아리랑이 연주가 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아리랑을 들으면 말이죠. 그 폴란드라고 하면은 이영만리 땅입니다. 대한민국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나라예요. 그 이영만리 땅에서 이 아리랑이 울려 퍼지는 거. 근데 이렇게 이영만리 땅에서 노래가 울려 퍼져도 말이죠. 애국가는 덜 감동이 가는데 이 아리랑은 이상하게 감동이 갑니다. 그래서 그 폴란드 군악대가 연주하는 그 아리랑, 그참 감동이 있게 들렸는데, 우리가 폴란드에 얼마나 무기를 수출합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미 한국은 과학기술의 선진국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과학기술의 선진국이 되었다. 그렇게 귀신을 많이 찾고 모든 이 인간 세상을 조종하는 게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미개한 민족이 이제는 그렇게 과학기술의 선진국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천지개벽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헬렌 켈러를 얘기하다가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 사흘만 볼수 있다고 볼수 있다면 이 책은 헬련 켈러의 자서전입니다. 헬렌 켈러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보고 손으로 들은 풍요로운 세상.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눈동자가 되면은 이 촉각이 굉장히 발달한다고 내가 그랬었잖아요. 이 눈동자로서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서 귀를 듣는다면은 이 청각이 발달합니다.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헬렌 켈러는 뭐 봉사이기도 했지만 또 귀머거리이기도 했으니까 이 촉감이 발달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이치를 설리번이 이 헬렌 켈러 손바닥에다 써주는 그걸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걸 알아차리는 그 통로가 바로 이 손바닥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손으로 보고, 손바닥으로 보고 손으로 느꼈다 이런 얘기죠.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그 느낌, 이런 걸 받아들이는 그 통로가 바로 손바닥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 헬렌은 눈 속에 파묻혀 보낸 사흘을 묘사하는데 23장 중한 장을 할애하고 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건대 눈 세상을 묘사하는데 365일을 온전히 쓰더라도 그녀의 소유는 충분치 않아 보이기까지 한다. 그녀의 자서전이 세상에 나왔을 때 혹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찌 이렇듯 시각 청각 이미지 일색의 글을 쓸수 있는가 비평했다고 한다. 나 역시 번역 초기 이런 생각했음을 고백한다. 무엇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그녀의 시청각 묘사가 너무 과하다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바로 이 대목, 눈속 전경을 묘사하는 글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내 예단이 섣부른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 책을 읽어보면 아주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상세하게 글을 썼다 이겁니다. 눈이 쌓인 풍경 이런 걸 상세하게 묘사했다고 하죠. 아니, 그래서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아니, 정말 헬렌 켈러가 눈동자가 맞아? 아니, 저 눈으로 보면서도 일부러 눈동자짓 한거 아니야? 이럴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눈이 쌓인 그 풍경을 아주 잘 눈으로 보는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그렇게 뛰어나니까 대학까지 졸업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설리번이라는 여자가 내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평생 동반자 설리번. 이 설리번이라는 그 헬렌 켈러를 가르친 선생이 이 헬렌 켈러 손바닥에다 써주는 겁니다. 눈이 오면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 이 설리버니가 눈으로 보고 느낀 걸 그대로 써주니까 이 헬렌 켈러가 눈 온 세상을 그렇게 알아차린 건 바로 설리버니가 본 걸 알아차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설리버니가 이 손바닥에다 글을 써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눈이 쌓인 세상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는 건 바로 설리버니가 써줬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눈 세상에 대한 그녀의 설명이 거의 끝나갈 즈음 잠시 고개를 든 내 앞에서 그녀가 머물렀던 눈 덮인 뉴 잉글랜드 난로 주위에 옹기종기 둘러앉은 사람들이 보였다. 한껏 한껏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풍경 앞에서 나는 비로소 빼앗긴 감각으로 하여 더욱 빛나는 그녀의 후각과 촉각과 영감을 발견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누가 과연 그녀보다 더 훌륭하게 그 눈 세상을 표현할 수 있을까? 아마 단 세 마디로 그저 눈이 왔고 소통이 두절되었으며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가 종래는 그쳤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눈을 뜨고 본다고 해서 귀로 듣는다고 해서 입술을 움직여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그녀보다 더 정확한 것을, 더 많은 것을, 나아가 보이는 것 너머까지 본질까지도 곁들어 보며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눈 덮인 세상을 그 헬렌 켈러가 묘사하고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우리가 반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헬렌 켈러보다 더 뛰어난 게 뭐가 있으며 우리가 귀로 듣는다고 해서 헬렌 켈러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겠는가? 우리가 반성하게 된다 이겁니다. 내 기억 속에 새겨진 최초의 것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리자니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가 상상인지 그 둘이 마치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의 경계만큼 분명치가 않다. 세상과 조우한 첫의 인상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나 역시 대개의 기억이라는 게 그저 어두운 감옥, 그 그늘 아래 있는 것만 같을 뿐이다. 그러므로 살아온 이야기를 늘어놓아 자칫 독자를 지루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어 가장 재미있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에피소드만을 소개할 생각이다. 그래서 내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깐만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헬렌 켈러는 다섯 살 때 그 봉사가 됐으니까 눈봉사가 됐으니까 우리가 다섯 살 때 기억을 상세하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도 그래요. 나도 이 다섯 살 때 기억을 이렇게 뭐 떠올리지 못하거든요. 간혹 가다가 다섯 살 때 일이 생각나는 수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어렴풋하게 생각이 나도 그렇게 생각이 난다 이거죠. 선명하게 기억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렌 켈러도 다섯 살 때의 그 이 눈봉사가 됐으니까 이 세상을 본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커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쯤 돼서 뭐 봉사가 됐더라면 아주 선명하게 기억을 하죠. 자기가 이 세상을 본 걸 다 기억을 하는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하는데 전혀 헬렌 켈러는 이 세상을 본 적, 자기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막상 살아온 이야기를 쓰겠다고 시작은 했으나 솔직히 두려움이 앞선다. 금빛 안개와도 같이 내 어린 시절에 들어오진 베일을 벗기려니 말 그대로 미신이라도 사로잡힌 듯 망설여지기까지 한다. 자서전을 쓰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내 기억 속에 새겨진 최초의 것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리자니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가 상상인지 그 둘이 마치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의 경계만큼이나 분명치가 않다. 게다가 여자는 흔히 어린 시절의 경험을 자기만의 환상으로 덧칠하지 않는가. 세상과 마주한 첫의 인상을 뚜렷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나 역시 대개의 기억이라는 게 그저 어두운 감옥, 그 그늘 아래에 있는 것만 같을 뿐이다. 게다가 어린 시절 맛본 기쁨이며 슬픔 또한 시간이 갈수록 빛이 바래고 무언가 처음 배울 때의 감격은 뒤이어
다른 걸 발견했을 때의 흥분에 밀려 사그러지고 만다. 그러므로 살아온 이야기를 줄줄이 늘어놓기만 하면 자칫 독자를 지루하게 할 것이므로 그중 가장 재미있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에피소드만 소개할 생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다섯 살 때 본 세상은 뭐 확실히 기억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880년 6월 27일 나는 엘라베마주 북부의 소도시 터스컴비아에서 태어났다. 증조할아버지 캐스퍼 켈러는 스위스에서 이민 와서 메릴랜드에 정착했다. 스위스 조상 가운데 쥐리에서 최초로 농화를 가르친 선생님 한 분이 있다. 그분은 농화 교육에 관한 책도 썼다고 한다. 어느 집안인들 조상 중에 노예를 부리며 떵떵거리던 왕이 없었겠으며 또 왕을 모시던 노예가 없었겠는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정말이지 보기 드문 우연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헬렌 켈러의 조상 가운데 말이죠. 스위스의 스위스 쥐리에서 농화를 가르친 선생님 한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헬렌 켈러의 조상이 바로 그 농화라는 농화학교에서 장애인 그 농화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우연치고는 너무 기막힌 우연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증조할아버지가 원래는 그 헬렌 켈러 가문이 그 스위스에서 살았었는데 이 증조할아버지가 스위스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캐스퍼 켈러의 아들. 그러니까 그 내 할아버지는 엘라베마의 광활한 땅을 상속받아 마침내 그곳에 정착하셨다. 할아버지는 1년에 한 번씩 농장에서 쓸 물품을 구입하러 터스컴비아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말을 타고 다니셨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여행하는 동안 보고 들은 흥미진진한 사건들을 가족들에게 편지로 써보냈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고모가 그 편지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라파에트 부관인 알렉산더 무의 딸이요. 버지니아의 초기 식민지 총독을 지낸 알렉산더 스포츠 우드의 손녀였다. 할머니는 또한 로버트 E. 리와 육촌간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헬렌 켈러 할아버지가 엘라베마의 광활한 땅을 그 상속받아가지고 그 정착을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농장에서 쓸 물품을 구입하려고 터스컴비아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그 먼 거리를 말을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뭐 이때까지만 해도 뭐 지금과 같은 그런 그 미국도 말이죠. 지금과 같은 그런 현대화된 교통은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타고 다녔다는 거죠. 설리번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설리번 선생님이라는 걸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설리번 선생이라는 건 이제 결혼을 한 여자인데 일평생 그 헬렌 켈러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헬렌 켈러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스펠링을 가르쳤다는 이 헬렌 켈러 손바닥에다 글을 써준 겁니다. 그래서 설리번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도 나는 정방용이 따뜻한 딱딱한 휘양목 울타리를 더듬어 냄새가 이끄는 대로 발길을 옮겨 그의 처음 피어난 바이올렛과 백합을 찾아내곤 했다. 그러니까 이제 후각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눈이 먼 봉사는 촉각이나 후각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헬렌 켈러도 이 촉각이나 후각이 이 평범한 사람보다 뭐 몇 10배, 100배가 발달이 되어 있다고죠. 그러니까 그 후각이 발달하니까 얼마나 냄새를 잘 맡겼어요. 일반인보다도 냄새를 굉장히 잘 맡습니다. 그러니까 그 울타리에 피어난 뭐 바이올렛과 백합의 향기 이런 것까지 이 아주 헬렌 켈러가 예민하게 냄새를 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쩌다 화가 치밀기라도 하면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차가우면 나무잎과 잔디 속에다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을 파묻곤 했는데
그러면 정말 감쪽같이 진정이 되었다. 꽃이 피기 시작하면 꽃 사이로 뛰어다니는 게 얼마나 즐겁던지 구석구석 쏘다녔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흐드러지게 자라난 잎사귀와 활짝 핀 꽃이 상막하기만 했던 여름집을 뒤덮고 정원을 가득 채웠다는 걸 깨닫곤 했다. 나비 모양의 부서질 것 같은 꽃잎 때문에 나비백합이라 불리는 꽃이며 뻗어오르는 큰 꽃의 아리와 축 늘어진 제스민과 각가지 꽃이 정원을 수놓았다. 무엇보다도 사랑스러운 건 장미였다. 남부의 우리 집 농쿨 장미처럼 마음에 쏙 드는 장미를 북부의 어느 집 정원에서도 보지 못했다. 장미는 우리 집 현관에서부터 자라났으므로 집 안팎이 보통 온통 장미향으로 가득했다. 그렇게 그 눈봉사는 일반 사람보다 그 이제 촉각과 후각이 굉장히 발달하는데 그렇게 발달한 촉각과 후각으로 이 장미의 향을 그렇게 맡은 겁니다. 이 헬렌 켈러가. 이른 아침이면 이슬에 씻겨 어찌나 부드럽고 순수한지 흙냄새 하나 맡을 수 없는 것이 마치 신의 정원에 피어 영원히 지지 않는다는 전설이 아스포텔 꽃을 보는 듯했다. 시작은 나 역시도 어느 여느 아이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다. 왔노라 보았노라 정복했노라. 어느 가정에서나 첫 아이가 그러하듯 나 또한 보통의 아이가 하는 짓을 다 하지 않았겠는가. 내가 태어나자 우리 집에서도 아기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를 두고 설왕설래했던 것 같다. 어느 집이나 첫 아기 이름을 짓는 일이 좀 유별나지 않은가. 아버지는 당신이 높게 평가하는 조상의 이름을 따서 내게 밀드레드 캠벨리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했으나 의견이 분분해지자 더는 고집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자신이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결혼 전 이름인 헬렛 에버렛이라고 부르고 싶어 했다. 그러나 나를 안고 교회로 향하던 아버지는 그만 약간 흥분하신 데다 꼭 지어주려 했던 이름도 아니었던지라 그 이름을 깜빡 잊고 말았다. 목사님이 아기 이름을 묻는 순간 할머니 이름을 따라 부르기로 했었지 하는 생각이 났고 그렇게 해서 내 이름은 결국 헬렌 애덤스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이름,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그걸 가지고 뭐 기륭화복이 뭐 생긴다, 가지고 뭐 이름 짓는 것도 어디 뭐 기륭화복을 따지고 짓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서양에서는 그렇게 뭐 기륭화복을 따진다거나 이런 건 없고, 조상 중에 그 본받을 만한 조상이 있으면은 그 본받을 만한 조상과 이름을 비슷하게 짓는다든가 아니면 똑같이 짓는다든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렌 켈러도 처음에는 그 조상 중에 그 헬렌 애덤스라는 그 조상이 있었고 그래서 헬렌 애덤스로 지었다 이런 얘기죠. 사람들이 하는 말로 보건대 나는 아마 베네쪼고리에서 벗어나기도 전부터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았나 보다. 보는 것마다 뭐든 흉내 내려 들더니 6개월쯤인가에는 안녕 하는 소리를 터뜨렸다. 또 어느 날인간 매우 또렷하게 차차차라고 정확하게 발음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고 한다. 아프고 난 후에도 나는 이때 익힌 낱말 가운데 하나를 잊지 않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물이었다. 말을 잃어버린 후에도 나는 어떻게든 그 소리만큼은 내보려고 애썼다. 그 낱말을 어떻게 쓰는지 알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무무 소리를 그만두었다.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 따르면 나는 만 한 살 되던 날 걸었다. 엄마가 나를 목욕시킨 다음 옷을 감싸고 있었는데 마치 마룻바닥에 햇살에 반짝이는 나무의 그림자가 춤추듯 어른거리자 갑자기 엄마 옷자락에서 빠져나가 그쪽으로 내달렸다는 것이다. 엄마 옷자락에서 튕기듯 나간 반동이 사라지자 나는 엉덩방아를 찧고 엄마가 안아줄 때까지 내쳐 울어대더란다. 행복한 날은 오래가지 않았다. 짧았던 봄날 울새와 흉내짓바퀴 새의 교향악도 그치고 장미가 만발하며 과실이 무르익던 여름도 지나 울긋불긋 단풍이 열정적이고 발랄한 아기의 발 아래 귀한 선물을 내려놓았다. 마침내 우물한 2월의 어느 날 청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다.
그 손님은 아기 눈과 귀를 닫더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의식불명 상태로 몰아넣었다. 이유와 뇌에 심각한 우열이 생겼다는 진단이 내려졌고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도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이른 아침 갑작스럽게 열이 떨어졌고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회복이 시작되었다. 죽을 줄만 알았던 아이가 살아났으니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겠는가. 그러나 누구도 의사조차도 그 아이가 다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되리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어느 날. 그런데 그 손님이 이 아이가 뇌에 심각한 우열이 생겼다. 이렇게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 이제 세상을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갔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살아났긴 살아났는데 그 후유증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선생님이 오시기 전인 것만은 분명하다. 나는 어머니와 친구들이 나와 다른 신호를 사용하며 입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다. 때때로 나는 대화하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그들의 입술을 만졌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화가 났다. 입술을 움직여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자 미친 듯이 손짓 발짓을 해댔다. 이것이 때론 나를 더욱 화나게 했으며 그러면 나는 지칠 때까지 발길질하고 괴성을 질러댔다. 당시에도 그런 내 행실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보모 엘라를 거두차고 괴롭히다가도 좀 진정이 되면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이 후회스러운 느낌을 떠올리고 나쁜 행실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는 통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의 어머니 그분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실 너무도 가까운 사람이어서 뭐라 말을 한다는 것이 자칫 예의범절도 모르는 상스러운 소리처럼 들릴 것만 같다. 꽤 오래도록 나는 여동생을 회방꾼으로 간주했다. 엄마에게 이제 더는 나만의 사랑이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에 질투심이 끌어올랐다. 여동생은 항상 내 자리였던 엄마의 무릎뿐만 아니라 엄마의 시간과 보살핌까지도 독차지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겪었던 이런 상실감도 모자라 모욕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 무렵 내게는 늘 끌어안고 어루만지다가도 마구 때리며 화풀이를 해대곤 하는 낸시라는 이름의 인형이 있었다. 어처구니 없게도 낸시는 도움의 손길이라고는 기대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인 내 애정의 희생양 신세였다. 입혀놓은 옷 또한 이만저만한 남루한 게 아니었다. 내게는 낸시 말고도 말도 하고 울기도 하고 눈을 떴다 감았다 하기도 하는 인형이 여럿 있었지만 불쌍한 낸시만큼 사랑한 인형은 없었다. 낸시에겐 요람이 하나 있었는데 나는 가끔 요람에 낸시를 누이고 한 시간도 넘게 흔들어주곤 했다. 나는 마치 보호자이기도 한 양 낸시를 끔찍이도 보듬고 안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일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면 바로 이날
내가 앤 맨스필드 설리번 선생님을 만난 날이다. 무엇으로도 측량할 길 없으려만치 대조적인 우리 두 삶이 이렇게 연결됐다니. 생각할수록 놀라움을 금할 길 없다. 1887년 3월 3일만 7살을 꼭 석 달 남겨놓은 때였다. 이런 얘기죠. 일생을 통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날이 바로 그 설리번 선생님을 만난 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설리번 선생님은 그 헬렌 켈러의 평생의 동반자이고 이 설리번 선생님은 정상인이었다. 앞을 다 보고 말을 하고 귀로 듣고 그래서 이 설리번 선생님은 결혼까지 일찍 했고 그런데 하여튼 그러나 설리번 선생님은 한평생 헬렌 켈러는 헬렌 켈러에 대해 헬렌 켈러를 가르쳐주고 모든 걸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불행 중 다행이다. 불행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인복은 있었다. 그런 얘기를 내가 하는 겁니다. 바야흐로 이 중차대한 날 오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지 멀찍이서 구경하는 자세로 나는 우리 집 현관에 나와 가만히 서 있었다. 어머니 움직임에서 막연하게나마 뭔가 느껴지기도 했지만 집안 곳곳에 실세 예사롭지 않은 분주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던 것이다. 왜 이렇게 트름이 또 나는지 모르겠어요. 트름이 이렇게 납니다. 결국 나는 문으로 향했고 계단 위에서 기다렸다. 한낮의 해설은 현관을 뒤덮은 겨우살이 덩굴을 뚫고 내려와 지켜둔 내 얼굴에 고스란히 내려앉았다. 이제 막 다다른 달콤하기 이를 데 없는 남국의 봄 인사를 전하는 친근한 잎사귀와 꽃을 향해 내 손가락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더듬더듬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내 앞에 펼쳐질 놀라운 미래를 알지 못했다. 벌써 몇 주째 고통과 분노가 나를 갉아먹은 뒤라 깊이를 알 수 없는 무기력에 빠져 이미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예의 그 노발대발 날뛰며 치러온 전투에서 나의 패배를 기꺼이 받아들인 상태였던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우리 속담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 이렇게 그 헬렌 켈러가 가끔씩 그렇게 그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런 그 지금 자기 실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 왜 분노가 치밀어 오를까? 근데 그게 뭐냐면은 누가 뭐 헬렌 켈러를 뭐 놀리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스스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느냐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처음서부터 헬렌 켈러처럼 처음서부터 이렇게 태어나면서 아예 못 본 그 장님은 살인을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이제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밝은 세상을 다 보다가 봉사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은 살인을 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다가 중간에서 봉사가 되면요. 그 갑갑함이라는 게 이루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갑갑함, 분노 이런 게 그렇게 치밀어 오르는 걸 그걸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렌 켈러처럼 아주 태어날 때서부터 봉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5살 이전에 아주 어렸을 때 장님이 된 사람은 아 세상이 원래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이 원래 이렇게 깜깜한 모양이다 이렇게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다 보다가 장님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은 참이 견디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치밀어 오르는 그 우라, 갑갑함 이런 걸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년에 이 봉사가 된 사람은 살인을 친다. 뭐 이런 속담이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이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그 좀 세상에 이런 그 아름다운 걸 느끼기 전 그렇게 어렸을 때에 그 봉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 이따금씩 이렇게 그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뜨게 한 1887년 그 여름의 많은 일을 돌이켜본다. 오직 손밖에 쓸 수 없었던 지적 탐험. 나는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의 이름을 알고자 했다. 이름을 알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익히면 익힐수록 아직 탐험하지 못한 세상을 향해 내 감각을 쓰는 것이 한결 즐겁고 자신만만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자꾸 넘겨봅시다. 처음으로 사랑이란 낱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었던 아침이 생각난다. 낱말을 많이 알기 전이었다. 어느 날 다소 일찍 펴는 바이올렛 몇 송이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따다가 선생님에게 드렸다. 선생님은 내게 입을 맞추려 했으나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어머니 외에 누구하고도 입을 맞추고 싶지 않았다. 그러자 선생님은 한쪽 팔로 나를 포근히 감싸안고 내 손에 나는 헬렌을 사랑해 라고 썼다. 나는 물었다. 사랑이 뭐예요? 선생님은 나를 더욱 바싹 껴안으며 내 심장을 가리키더니 그건 여기 있단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헬렌 켈러 손바닥에다 사랑이라고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사랑이 뭐예요? 이렇게 되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헬렌 켈러 심장을 가리키면서 헬렌 켈러를 꼭 껴안으면서 헬렌 켈러 심장을 가리켰다 이거죠.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단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다는 겁니다. 난생 처음 나는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만질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당시로선 그 말이 오히려 나를 더 혼란스럽기만 했다. 나는 선생님의 손에 들린 바이올렛 향을 맡은 뒤 갓 배우기 시작한 낱말과 예전에 쓰던 신호를 섞어가며 다음과 같은 요지 질문을 했다. 사랑은 꽃이 달콤함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단다. 나는 다시 생각했다. 마침 선생님과 나는 따뜻한 햇볕을 쬐고 있었다. 이 따뜻한 것이야말로 사랑이 아닐까? 나는 열이 감지되는 방향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럼 이것이 사랑인가요? 만물을 키워내는 따뜻함의 원천인 태양보다 아름다운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선생님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너무도 혼란스러워 나는 낙심천만이었다. 왜 선생님은 내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은 걸까 의아했다. 그로부터 하루 이틀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슬을 나누어 놓고 큰 거 두 개, 작은 거 세 개 하는 순서를 꿰고 있었다. 나는 자꾸 틀렸고 선생님은 그럴 때마다 친절하게 잘못을 바로잡아 주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어디서 자꾸 틀리는지 알게 된 후 작업에 정신을 집중하게 됐으며 어떻게 해야 틀리지 않을지 생각하게 됐다. 그러자 선생님은 내 이마에 대고 생각하다 라고 결정적인 한 단어를 써주었다. 바로 그때 나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련의 과정을 가리키는 바로 그 단어를 섬광과도 같이 깨우쳤다. 추상적인 개념을 최초로 이해한 순간이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릎 위에 놓인 구슬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오래도록 가만히 앉아서 사랑의 의미를 알아내려고 했었다. 구름이 잔뜩 끼어 하루 종일 흐린 날씨였다.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나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 남부 특유의 찬란한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물었다. 선생님, 사랑은 이런 건가요? 그래, 맞아. 사랑은 햇살이 비치기 전 끼어있는 구름 같은 거란다. 나는 당시 나로서는 이 짧은 한 문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자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헬렌, 너도 알겠지만 우리는 구름을 만질 수 없단다. 그러나 비를 만질 수는 있지. 한낮의 무더위에 시달려 목마른 돼지와 꽃이
단비를 받아 마시고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도 잘 알잖니. 사랑도 끝 꼭 그렇단다.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모든 것 위에 부어지는 그 달콤함만은 느낄 수 있지. 사랑이 없다면 행복하지도 뭘 하고 싶지도 않을 거야. 이 아름다운 진리는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람과 사람의 영혼을 연결하여 보이지 않는 끈이 느껴졌다. 그러니까 그 헬렌 켈러의 그 인생에서는 뭐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설리반이라는 그 인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이 설리반이 모든 세상에 그 설리반이 본 것을 이 헬렌 켈러에게 이해시켜주고 가르쳐주고 이랬다는 거 이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설리반한테서 설리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 세상의 풍경 이런 거를 상상하게 된 겁니다. 이 헬렌 켈러가. 그래서 이 헬렌 켈러가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가 된 것이 바로 그 설리반 선생님의 덕분이죠. 설리반을 못 만났으면요, 한평생 그냥 눈봉사 말봉어리 귀머거리로 그냥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뭐 막 그렇게 막 살다가 그냥 뭐 막 죽었을 것입니다. 오래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헬렌 켈러는 뭐 설리반 선생님도 만났고 또 후에는 또 간호사라는 젊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참 이게 불행 중 다행인데 그래서 이 헬렌 켈러는 오래 살았습니다. 88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당시에 그 88세라는 것은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98세에 해당되는 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그 장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부 겁니다. 그 헬렌 켈러가 그 설리반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과정, 그 모든 것을 배우는 과정을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90년 봄 나는 비로소 말하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늘 소리내어 말을 하고 싶었다. 어찌나 말이 하고 싶었던지 자주 한 손으로는 입술의 움직임을 읽으면서 다른 한 손은 목에 댄 채 소리를 만들어내곤 했다. 소리를 낸다는 게 좋았다. 어떤 소리든 상관없었다. 나는 고양이가 가랑거리는 것이나 개가 멍멍짖는 걸 느끼기를 좋아했다. 또한 노래 부르는 사람의 목에 손을 갖다 댄다거나 누군가 연주하는 피아노 위에 손을 올려놓기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이 말하는 사람이 목젖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 말할 때는 이 식도가 이 떨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이 목에다가 손을 갖다 대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자기도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다 손을 갖다 대가지고 이 떨림을 느끼면은 자기도 이 말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헛된 생각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피아노 연주라면 그 피아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기도 했었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92년 겨울 아무 걱정 없이 마냥 밝기만 하던 어린 시절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기쁨은 사라지고 오래도록 의심과 불안 공포 속에서 살았다. 책도 읽고 싶지 않았다. 지금도 그 무서운 날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오라드는 것만 같다. 버킨스 학교 교장인 에너크노스 선생님에게 내가 써보낸 얼음나라 임금님이란 짧은 이야기가 사건의 발단이었다.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일과 연관된 사실들을 낱낱이 적을 생각이다. 이것은 또한 이 일에 연루된 선생님과 내가
떳떳해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 헬렌 켈러는 그 뭐 농아 학교에 들어가서 장애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그래가지고 뭐 대학까지 졸업한 그런 그 참 장애인으로서는 상당히 그 엘리트적인 그런 여자였다고 하죠. 그래서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51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 넘어가겠고 첫 표지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부분에 이런 게 나오네요. 1856년 내서 1923년 미국 유치원 운동을 전개한 뭐 이런 거고 그러므로 이제 내 친구 둘을 더 소개하는 것으로 마칠까 한다. 한 사람은 피츠버그에 사는 윌리엄 도우 부인이다. 나는 린드 허스트에 있는 그녀의 집을 자주 방문했다. 그녀는 늘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줬고 그녀의 너그러움과 지혜로움은 누구에게나 유익함을 준다. 그리고 이 그 헬렌 켈러는 또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의 집을 자주 찾아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과 나는 그녀를 알고 지낸 오랜 세월 동안 참으로 현명한 조언을 듣는 은혜를 입어왔다. 또한 친구에게 나는 갚을 길 없는 빚을 졌다.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이름난 사업가인 그는 놀라운 능력으로 무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두에게 친절할 뿐만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가르침 그대로 남모르는 자선을 꾸준히 베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내가 이 자리에서 그의 이름을 밝혀서는 안 되는 줄 안다. 다만 내가 대학에 진학해 공부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정어린 관심과 호의를 베풀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을 이렇게라도 전하고 싶다. 분명한 것은 이런 친구들이 없었다면 결코 헬렌 켈러의 삶은 오늘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수많은 손길이 도움을 받아 내 신체적 제약은 아름다운 특전으로 바뀌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나 이제 그 제약이 드리운 그늘 아래서도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의 길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걸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 헬렌 켈러는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헬렌 켈러의 인생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복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인복 때문에 헬렌 켈러는 대학까지 졸업할 수가 있었고 사회 유명인사가 돼서 활동하고 그랬는 겁니다. 그리고 88세까지 장수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98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98세까지 장수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않았으면 이렇게 그 인복이 없었으면요, 뭐 대학도 못 나왔고, 그 사회 유명인사도 되지 못했고, 그냥 뭐 무지랭이 그냥 병신으로 살다가 뭐 장수도 못했고, 뭐 짐승처럼 살다가 막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헬렌 켈러는 헬렌 켈러의 삶이 이렇게 그 빛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좋은 인복으로 인해서 조력자들을 많이 만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의 삶이 빛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헬렌 켈러만 그 유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헬렌 켈러를 평생 동반했던 그 설리번 선생님. 이 설리번 선생님이란 그 여자도 참 인간적으로는 뛰어난 여자였다 그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일편단심으로 헬렌 켈러를 동반자로 평생 동반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게 정말 감탄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 헬렌 켈러 동반자였던 그 설리번 선생님이 참 인간적으로는 설리번 선생님도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겁니다. 그렇게 설리번 선생님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헬렌 켈러를
사회 저명의 인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독신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그 유교적인 그런 게 강해 가지고 뭐 굶어 죽더라도 결혼을 다 했고 100% 다 결혼들 했지만 이 서양에는 그렇지 않아요. 서양에는 이 예전서부터 결혼할 사람은 결혼했고 또 독신으로 살다 죽는 사람은 독신으로 살다 많이들 죽었습니다. 뭐 베토벤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베토벤도 독신으로 살다 죽었고 이 헬렌 켈러도 독신으로 살다 죽었어요. 세 가지 장애를 갖추고 있었으니까 뭐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서양에는 그 우리나라와 다르게 그 독신도 하나의 그 삶의 방식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문화가 일찌감치 있었던 겁니다. 독신이라서 괜히 그 뭔 남을 얕보고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로 이 보면 말이죠. 내가 서양 추종자라고 했잖아요. 이 우리 한국은 말이죠. 우리 동양 한국과 같은 동양은 이 서양에게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서양의 이런 걸 풍토를 보면 말이죠. 이 동양보다 서양이 생각적으로 많이 앞서갔습니다. 그렇게 이 생각적으로 동양보다 서양이 앞서갔기 때문에 과학기술 문명이 서양에서 발전이 된 겁니다. 이 생각하는 면이 동양보다 앞섰기 때문에. 예. 네. 근데 내가 그 뭐 우리나라가 무기를 만들어서 폴란드에 수출한 것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과학기술이 서양에서 꽃을 피웠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제는 그 서양에서 꽃을 핀 과학기술 문명이 동양에까지 전파가 돼가지고 이제는 동양도 오히려 동양에서 서양이 무기를 수입해가는 그런 역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동양도 이 과학 문명이 계속 발전이 됐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건대 앞으로는 이 한국도 이 독신이라 해서 뭐 얕보지 않고 그런 문화가 예전의 서양처럼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뭐 이 시간에 그 헬렌 켈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헬렌 켈러가 2회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위키백과를 리딩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헬렌 켈러가 직접 쓴 하루만이라도 세상을 보았으면 이라는 책을 리딩을 했고요. 그래서 그 헬렌 켈러를 꾸몄습니다. 왜냐면은 그 헬렌 켈러는 분량이 적어요. 서재 필은 워낙 그 파란만장한 세상을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서재 필은 오래 갔잖아요. 근데 헬렌 켈러는 그렇지 못하니까 헬렌 켈러는 분량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음에는 말이죠. 여러분 알프레드 노벨이 있습니다. 노벨상을 제정한 그 노벨 제정한 그 알프레드 노벨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알프레드 노벨도 독신으로 살았어요. 독신으로 살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독신으로 살다 죽은 사람들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부러 내가 뭐 독신으로 살다 죽은 사람을 이렇게 선택했던 건 아니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서양에는 원래 이 독신으로 살다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독신으로 죽은 사람들 얘기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일부러 내가 독신으로 살다 죽은 사람 얘기를 이렇게 독신으로 살다 죽은 사람들만 선정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그 알프레드 노벨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